자, 가란 말이야. 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데? 나도 섹시해지고 싶다고. 네, 안녕하세요. 패션을 쉽게 알려주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는 섹시하면서 트렌디한 남자 스타일링 방법과 벨리의 신상 리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벨리의 브랜드는 제가 작년부터 자주 입기도 하고 브랜드가 가져가는 느낌도 확실하고 섹시하면서 트렌디한 느낌이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니멀한 룩에 포인트를 주거나 스타일이 밋밋해서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가보시죠!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벨리에의 롱 슬리브 티셔츠입니다. 네, 이 제품은 기본적인 롱 슬리브 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살려줄 수 있는 약간 포인트 티셔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2만원대이고 컬러는 화이트와 그레이를 포함해서 총 4가지 컬러로 나오는 제품이고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면과 폴리가 혼방되어 진 소재입니다. 네,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어서 비칠까봐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피부에 닿았을 때도 좀 부드러운 소재감이에요. 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롱 슬리브 티셔츠 같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레글런 절개 라인이 있어서 좀 심심하지 않게 코디할 수 있으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네, 뒷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냥불 로고 스터드가 박혀있어서 백포인트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스몰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약간 타이트한 핏이에요. 네, 하지만 신축성이 있어서 여러분들 체형에 맞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네, 그래서 좀 통통하신 분들이거나 좀 체격이 있으신 분들한테 잘 어울린 아이템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레글런 소매 같은 경우는 마르고 어깨가 좁으신 분들만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장감도 어느 정도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살짝 넣어서 입으면 쉽게 코디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디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벨리의 롱 슬리브 티셔츠로 가장 기본적인 코디를 만들어 봤어요. 벨리의 티셔츠는 이런 절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하게 청바지와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부츠랑 매치를 해보았고요. 이렇게 단벌로 코디도 나쁘지 않지만 블레이저 이너라든지 아니면 데님 트러커 이너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네, 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네, 벨리에의 니트 반팔 티셔츠입니다. 네, 이 아이템은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인데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4만원대이고 컬러는 네이비와 블랙을 포함해서 총 4가지 컬러로 나오는 제품이에요. 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면과 모달이 혼방된 소재로 자세히 보시면 약간 니트 조직감의 느낌이라 약간 포근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제품입니다. 네, 디자인은 제가 M사이즈로 입고 있는데 세미 오버핏 느낌 느낌으로 살짝 여유롭게 나온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넥라인을 보시면 디테일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아이템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인 면 티셔츠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면 티셔츠가 좀 지겨우신 분들이거나 여러분들의 룩에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네, 그럼 코디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벨리의 니트 반팔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저처럼 이런 슬랙스와 매치하더라도 좀 드레시하면서 심심하지 않게 연출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블레이저 이너나 봄 아우터 이너로도 좀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벌로 입거나 아니면 아우터 이너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좀 스타일을 살려주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즘 제 최애템 부츠컷 슬랙스입니다. 네, 여러분들 스타일에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슬랙스인데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7만원대이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그레이 두 가지 컬러로 나오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제가 최근 데일리 룩이나 인스타그램에 정말 많이 활용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는 좀 슬림하고 밑단으로 갈수록 좀 넓어지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아이템을 제가 활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약간 레트로 무드가 뜨면서 이런 부츠컷이 트렌디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츠컷의 장점은 다리가 정말 길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단을 보시면 절개 라인이 길게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들 키와 여러분들 다리 길이에 맞게 수선하셔서 입기 좋게 나온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도 다리가 길어 보이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그래서 이 제품 코디 좀 어려워하실 수 있어서 제가 나가서 한번 코디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부츠컷 슬랙스를 활용해서 코디를 해보았어요. 네, 부츠컷 슬랙스는 핏 자체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심플한 티셔츠와 매치하더라도 정말 패셔너블하면서 심심하지 않게 코디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바지를 코디할 때 상의를 살짝 너입을 한다면 다리가 정말 길어 보이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지 끝단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처럼 더비슈즈나 아니면 첼시 부츠와 매치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벨리에의 웨스턴 셔츠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섹시하고 남성적인 느낌으로 스타일링하기 좋은 제품인데요. 네, 가격 같은 경우에는 7만원대 판매한 제품이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과 아이보리 두 가지 컬러로 있는 제품이에요. 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면과 나일론이 혼방된 소재이고요. 네, 만졌을 때 원단감에 살짝 힘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입었을 때 뭔가 각이 잡히는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네, 디자인은 일반적인 웨스턴 셔츠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양쪽에 포켓이 있는 제품이고요. 포마이카 스냅 버튼을 옷 컬러감에 맞게 맞춘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화이트는 화이트, 제가 입고 있는 블랙에는 블랙 버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급스러운 것 같고요. 네,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고리 디테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패셔너블하고 좀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저는 M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살짝 여유감이 있는 레귤러 핏이에요. 그리고 원단감에 살짝 힙이 있다 보니까 살짝 어깨가 넓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약간 단추도 두 개 풀었을 때 좀 더 남성적인 느낌으로 스타일링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코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가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벨리의 셔츠는 남성적인 무드가 많이 느껴지는 셔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런 웨스턴 셔츠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부츠와 청바지에만 딱 매치해서 남성스럽고 좀 섹시한 무드의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셔츠 자체에 디테일이 많기 때문에 단벌로 입어도 심심하지 않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 면 셔츠처럼 기본 아이템은 아니에요. 하지만 네, 셔츠 하나로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끝내고 싶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뭔가 좀 남성적인 느낌으로 셔츠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벨리에의 더블 블레이저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블레이저 리뷰 영상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패셔너블하면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좀 필살기 블레이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가격은 웜그레이는 16만원대, 블랙은 19만원대에 판매한 제품이고요. 네, 가격 차이가 있는 이유는 소재감에서 있어요. 블랙 같은 경우에는 울 100%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고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벨리에의 더블 블레이저 스몰 사이즈를 입고 있어요. 일단 핏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기본적인 더블 디자인인데 좀 다른 특징이 있다면, 네, 일단 이렇게 잠궜을 때 이 V존 라인이 높게 올라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레트로적인 무드면서 좀 유니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라펠 같은 경우에는 피크드 라펠인데 라펠이 좀 와이드한 느낌이라 좀 화려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옆에 주머니가 사선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도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어깨 라인에 패드가 있어서 좀 마르신 분들이 입었을 때 어깨가 넓어 보이고 체형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좀 마르신 분들이 좀 스타일리시하게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좀 유니크한 포인트 아이템 찾는 분들에게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코디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밖에 나가서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벨리의 더블 블레이저를 활용해서 좀 트렌디하면서 패셔너블하게 연출을 해봤어요. 근데 요즘에 미니멀 룩이 너무 인기가 많으면서 많은 분들 룩들이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남들과 좀 차별을 주기 위해서는 좀 포인트를 주면 좋은데요. 이런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핏이 오버사이즈이다 보니까 너무 슬림한 바지와 매치하는 것보단 좀 와이드하거나 아니 저처럼 부츠컷 타입과 매치한다면 정말 트렌디하게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 블랙으로 매치하면 좀 심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너에 브라운 니트와 그리고 가방으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벨리에에서 제가 뽑은 다섯 가지 아이템을 소개해 드렸고요. 네, 그 밖에도 벨리에에서 좀 잘 나오고 여러분이 좀 눈여겨봐도 괜찮을 만한 아이템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착용하고 있는 벨트예요. 오늘 스타일링할 때도 계속 사용했고요. 평상시에도 손이 가는 아이템이에요. 일반적인 벨트와 좀 차별이 있다면, 네, 고리가 버클 바깥쪽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벨트를 메고 그리고 풀고 하기에 정말 용이한 제품이고요. 디자인도 정말 시크하면서 미니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스타일에도 활용할 수 있는 벨트입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네, 벨리에의 크로스백입니다.
네, 요즘 좀 트렌디한 느낌으로 미니백, 슬림백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근데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슬림백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크기가 너무 작은 미니백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지갑이나 핸드폰, 차키도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이고요. 네, 그래서 좀 남성적인 느낌으로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디자인적인 특징이 있다면 이 어깨끈이 약간 벨트 디자인으로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유니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좀 스타일에 포인트 될 가방 찾는 분들에게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 미니멀 데님 자켓입니다. 네, 이 제품은 기본적인 데님 자켓이 아니라 네, 미니멀하면서 약간 트렌디하게 연출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일단 총장 같은 경우에도 짧게 나왔고요. 팔 길이가 길게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카라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데님 자켓 느낌이 아니라 약간 블레이저처럼 자켓으로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님 자켓을 좀 미니멀 그리고 좀 시크하게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디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설명드린 부츠컷 슬랙서 활용해서 좀 레트로적이면서 좀 트렌디한 무드로 연출해봤고요. 이 생지 트러커 같은 경우에는 올블랙 느낌으로 좀 시크하게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벨리의 신상 리뷰와 좀 섹시하면서 트렌디한 남자 스타일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벨리의 아이템들은 각각 특징도 있고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있어서 정말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일 살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벨리의 아이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